검찰, 변호사법 위반, 유무진, 구속영장 청구, 입력 2021년 12월 4일, 오전 9시 56분, 검찰이 어제, 3일,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무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.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A씨를 비롯해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력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앞서 A씨는 윤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대납시켰다며 진정을 냈습니다.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연합뉴스 TV 보도국